안녕하세요. 퍼즐 잘 만드는 퍼즐 갤러리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과 같이 체험용 박물관 미술관 체험장에 쓸 수 있는 체험용 슬라이딩 퍼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본 제품은 강원동부 문지청에서 신청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전시가 될 겁니다. 전시가 되면 저희가 이렇게 5cm, 8cm 정도의 이 거치대를 만들었어요. 여기 홈도 나있어서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보시면은 그림을 여기다 넣습니다. 보통 맞추려는 그림을 여기다 넣고요. 이건 하나 빼는 겁니다. 보시면 밑에 그림도 있어요. 이거를 보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이런 거의 소중함을 이렇게 체험해보면서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 제품의 특징은 이제 목재로 만들었습니다. 목재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 위에다가 아크릴을 덮을 수가 있어요. 아크릴을 덮어서 더 견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체험장에 있다 치면은 박물관에 있다 치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고 이런 거 한번 간단하게 체험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지방시장 지자체나 박물관 교육기관이나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이런 데서들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이 초대형으로 만들어서 이 대형 이벤트 퍼즐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이거를 벽에 세워서 벽에 붙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걸 이 안에 자석을 넣어서 안 움직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퍼즐 갤러리가 제작한 목재 슬라이딩 퍼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